민수 어? 민수 하나 둘 셋 야! 옆집 민수는 어? 매일같이 100점 시험지만 가져온다는데 우리 아들은 도대체 아! 뭐 하는 거야? 아! 그래도 여보 우리 요루루는 100점 맨날 가지고 오잖아. 그럼 됐지 뭐. 잠깐만. 후. 니아가 맞은 빵점 시험지 좀 밟아줬어 여보. 아니 내가 뭐 요루 보고 뭐라고 하는 거겠어요? 쳐! 저 반란충내는 저 녀석이요. 오. 너 말이야 너. 에이 엄마. 이 저한테만 그러세요. 에? 아니, 민수는 에?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거지. 민수 엄마 아빠도 학교 선생님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머리가 안 좋으니 당연히 머리가 나쁜 게 당연한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이제? 뭐? 이게 지금 말 다 했어? 어디서 핑계를 대? 에이? 그럼 100점 맞으면 되잖아요, 100점! 응? 뭐라니? 네가 100점 맞으면 그래! 엄마가 사고 싶은 거 다 사준다! 오케이 바리, 양세 바리? 에베 바리, 새끼 바리? 어? 네? 정말이죠? 그럼 저 이번에 나온 핸드폰 볼드2 사주세요. 아시겠어요? 200만원짜리인데 그냥 쿨하게 사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 폴드든 폴더든 내가 다 사줄게. 100점만 맞아봐. 알았어? 그럼 저 내일 시험이거든요? 공부하러 갈 거예요. 리아야. 근데 또... 빵점 맞으면 알지? 엄마의 매운맛을 보게 될 거야. 오, 리아야, 이번에도 빵점 맞으면 너 폴드처럼 접힐 거야. 여보, 응? 여보, 그래도 리아한테 너무한 거 아닐까? 쟤 절대로 100점 못 맞아. 아니에요. 리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게 맞죠. 그 100점 맞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오빠는 멍청이 사탈이야 탈. 엄마는 진짜 못됐어. 근데 진짜 어떡하지? 일단 엄마한테 질러놓긴 했는데 솔직히 내 머리로는 하루 동안 공부한다고 해서 될 머리가 아닌걸. 어?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지? 나 정말 똑똑해. 가라. 아 여보 나 다녀올게. 그래요 조심히 갔다 와요. 요루도 차 조심하고. 아 어? 리아야! 리아야! 어? 너 왜 이렇게 삐졌어?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어? 학교 시험에서 100점이나 가져오셔, 알았어? 그럴 거거든! 아휴. 어? 가자, 얘들아! 여보, 다녀올게! 조심히 갔다 와요! 민수 하이. 민수. 얘가 어떻게 100점을 맞는 거지? 진짜 공부밖에 없는 건가 모르해. 민수야 오늘 시험도 파이팅. 100점 꼭 맞아야 돼. 민수.
좋았어.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야. 민수. 좋아. 이제 내 차례구만. 좋아. 사기는 띠오! 민수의 손을 보고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거야. 시험지 위치도 똑같이 뒀으니까 똑같이 손도 움직이면 정답이 슬쩍슬쩍. 민수. 왜? 몸으로 시험지를 가리잖아. 이젠. 어이? 이럴 줄 알고 내가 다른 것도 준비해야지. 나와라 나의 볼. 민수. 좋아. 4번의 답이 13이구만. 민수. 민수? 피? 어? 민수! 민수. 내 벌까지 이렇게 되다니. 좋아. 그럼 방법은 하나뿐이야. 민수. 어? 민수. 자, 오늘 여러분들 시험 고생하셨어요. 오늘 시험 점수 발표할게요. 자, 어디 보자. 역시 민수 100점이구나. 축하한다. 민수. 어? 또 100점이 있네요? 어? 김리아?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리아가 100점이라고요? 이게 제대로 채점한 건데? 아니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거죠. 카드. 어쨌든 김리아 100점 축하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민수? 엄마 보셨죠? 저 하려면 하는 사람이에요. 흥! 오, 우리 아들. 선생님한테 100점 맞았단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아, 그래. 최신형 핸드폰도 바로 사놨단다. 오, 엄마. 우리 엄마 쨍. 이야, 우리 아들 진짜 똑똑해. 어? 나를 닮았나? 오빠가 100점을 받을 리가 없는데. 혹시 컨닝한 거 아니야? 아이 무슨 컨닝이야. 난 원래 똑똑한 거라고. 아, 오빠가 똑똑할 리가 없는데. 우리 아들이 하려고 하면 하는 아들이구나. 아 진짜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거 오늘 다 말해. 아빠는 우리 아들 믿고 있었어. 야 리아야, 근데 휴대폰 축하한다. 이거는 반으로 접힌대. 이야 진짜 좋겠다. 가득. 엄마 이거 번이 반으로 접혀. 가득. 수상하단 말이야. 여보세요? 리아 담임 선생님인데요. 혹시 잠시 어머님 계실까? 아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엄마! 엄마! 아 왜? 전화 왔어. 전화. 아 아들 잠깐만 여기 있어봐. 가라. 아 뭐길래 그래? 누군데?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그 혹시 리아가
100점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민수가 그러는데 자기 걸 컨닝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빵점 처리했습니다. 네? 빵점이요? 컨닝이요? 가라 가라. 리아야? 가라 가라. 리아야, 너 컨닝했어? 컨닝했냐고? 너 컨닝이야? 네. 다른 대로 말 못해? 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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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안 되겠구나! 이 녀석이 일로 와! 반으로 잡았지! 핸드폰 대신 나를 말이야! 그녀! 민수민수! 민수민수! 우리 우치와 민수 왔구나? 오늘 우리 가문의 눈은 잘 썼니? 민수!